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이 2021년 레퍼토리 시즌 첫 공연으로 연극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를 무대에 올립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고전 작품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소통의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딸이라고 믿는 아네모네.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보고 그 안에서 무력감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인까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석 같은 대사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좋은 말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라이브 연주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무대 위 객석을 마련한 파격적인 공간 활용이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이 고전 작품, 꿈의 연극을 현대적인 언어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시킨 연극으로 2021년 레퍼토리 시즌 첫 공연입니다. 올해 되면서 이 작품이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된 데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원래 앉아 있어야 될 그 객석, 비어있는 객석을 보여줌으로써 당신들이 저 객석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6일부터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여는 연극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는 이달 10일까지 5일 동안 무대에 오릅니다. 고전 작품을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공연. 코로나19 시대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